자, 계속해서 궁금한 대표 사람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덕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덕담의 말씀은 특별하게 친구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친구 아버지입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나로서는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렇게 참가해주신 양가 친지분들과 하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결혼식에 앞서 세상살이에 부족한 저희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사위로 맡게 해주신 사돈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게 많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현지 후보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예의 바르고 반듯하여 저희 부부로서는 한 가족이 된 지훈군과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하면 아들이 하나 생긴다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로서는 아주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현이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너가 부모님을 떠난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막상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지훈군의 아내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기에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구나. 소중한 내 딸, 이 자리에 서니 이제까지 너를 키우면서 아빠가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딸처럼 예쁘게 봐주시는 시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기 바란다. 끝으로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은 오늘 어렵게 오신 분들과 양가 어른들의 뜻을 받아들여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합심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해줘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다이선도 좋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치니 정도를 걸면서 건강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